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 TV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절대로 4.15 총선은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총선 결과의 바탕을 두고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개하는 이 숫자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1대 총선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박동규님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오늘 분석할 지역은 양천구 갑 지역구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4개의 막대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2개는 지역구 후보 선택 투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2개는 비례정당 선택 투표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우선 왼쪽 2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2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실 때 가장 기준점은 두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노란색 색칠이 되어 있는 두 번째, 지역구 당일 투표, 그리고 네 번째,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를 비교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역구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비교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두개 막대 그래프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지역구 후보를 뽑기 위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대 그래프가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당일 투표에서 수만 명의 양천구 갑의 유권자가 참여해서 통합당 붉은색을 선호합니다. 더 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 푸른색은 47.94%포인트, 붉은색인 통합당은 52.06%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를 뽑는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이 더 유권자로부터 플러스 7.2%포인트를 앞서가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통합당 후보인 송한습 후보를 더 원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앞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살표를 보시게 되면 민주당에서 통합당을 향하는 하살표가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점을 갖고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지역구의 사전 투표 득표율입니다. 4월 11일과 4월 12일 날 실시된 사전 투표의 득표율입니다. 당일 투표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3, 4일 사이에 유권자가 표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붉은색이 62%입니다. 붉은색인 통합당은 38%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이 여러분 무려 24%포인트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구 후보를 뽑는 양천구 갑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플러스 24%포인트 앞섰다가 3, 4일 후인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통합당 후보가 7.2%를 앞서게 됩니다. 이 기막힌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붉은색 하살표는 민주당 왼쪽에 푸른색에서 통합당 붉은색으로 크게 하락하는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추락폭만큼 민주당은 12% 정도로 올려주고 통합당은 12%를 내려주는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상식적으로 수만 명으로 구성된 표본 집단들, 그러니까 지역 후보를 뽑는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사전투표 날인 4월 11일과 12일에 보였던 선호도하고 당일 투표에 4월 15일 보였던 선호도 사이에 완전히 딴판의 후보를 선호하는 것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4월 12일과 12일, 그리고 4월 15일 사이에 후보 선호도 차이가 이렇게 크게 격차를 보인 것은 조작과 같은 그런 설명 이외에는 달리 마땅히 설명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비례 투표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 후보를 더 원했던 양천구 갑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을 더큰 폭으로 원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3, 4일 만에 이렇게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완전히 천지개벽에 상응할 정도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더더욱 더 놀라운 것은 사전투표에서는 9개 동, 양천구가 합을 우승하는 9개 동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도와주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양천구 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번째 막대 그래프는 양천구 갑에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의 당일 득표율입니다. 민주당 푸른색은 28.97%, 통합당 붉은색은 34.45%, 5.48%포인트를 당일 투표에서는 더 많은 양천구 갑의 유권자들이 통합당을 원했습니다. 여당 선호가 당일 투표에서 높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당 선호도가 추락하고 맙니다. 민주당 푸른색은 38.25%포인트, 통합당 붉은색은 27.44%포인트, 민주당이 오히려 10.81%포인트 앞서가게 됩니다. 4월 15일에는 통합당을 4.5% 더 원했던 양천구 갑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4월 11일과 12일 사이에는 민주당을 플러스 10.91%만큼 더 원할까? 일어나기 힘든 일이 양천구 갑에서 일어난 겁니다. 비례대표에서도 상당한 조작이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통계 처리 결과입니다. 거의 비슷한 유권자가 3, 4일 사이에 크게 변해서 당일에서는 통합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다가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한 지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통계적으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두 개 그래프가 향하는 샷알표가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두 개나 그다음에 오른쪽에 두 개 모두가 차이가 좀 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경우라면 왼쪽에 두 개 그래프가 보이는 하살표의 방향과 오른쪽에 두 개 그래프가 보이는 하살표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향한 것이 바로 양천구 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구든 비례든 사전투표에서 특별한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만 명으로 구성된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 사이에 양천구 갑처럼 큰 선호도 차이를 보여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 갑 사례는 우리들에게 서울의 다른 많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공TV, GONGTV나 그 다음에 공병호, GONGBYEONGHO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독이 나라를 반듯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